오늘은 그래도 저녁 때 되니까 바람 좀 불던데요. 이 시간 지나시고 이제 가을 추수만 잘하시면 될 겁니다. 꾸준히만 해나가시면 잘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시간은 301페이지에 21번 이행강제금부터 함께 봐나가십니다. 우선 1번입니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기 전에 미리 문서로 개고해야 한다. 서면 개고에 해당되는 것으로 1번 맞습니다. 2번입니다. 그냥 지나시고 3번입니다.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연면적부터 주거용 건축물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바로 광해단독택이나 공동택을 말합니다. 법정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된 내용으로 3번 옳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85제곱미터를 서민으로 파악했다가 이번 정권에서 60제곱미터로 이행강제금의 감경 기준을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3번 꼭 한번 눈에 익혀놓습니다. 4번입니다. 허가 대상 건축물을 허가받지 않고 건축하여 벌금이 부과된 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4번의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습니다. 여기 벌금은 행정, 형벌에 해당되는 것이고 이행강제금은 집행벌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끔 코로나와 관련되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불구하고 모여서 시공자 선정하는 한남 3구역 같은 경우에는 이때 집행벌 형태로 금전적인 제재에 가할 수 있거든요. 그게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래서 행정형벌인 벌금과 이행강제금은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벌금 부과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이 말로 하면 바로 틀린 것으로.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끝에 없다로 나오면 19번 틀리다. 예, 그것만 하더라도 공법에서는 한 10점 이상은 나오실걸요. 4번 정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5번 시정명령 이행받은 자가 시정명령 이행한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한다.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징수, 납부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답을 4번으로 해주시는데 여기 이행강제금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개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나는 이행강제금 잘 알고 있다. 건축법령을 위반하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신 취소해야 한다 이 말 나오게 되면 우리는 2, 3은 6입니다. 허가받고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거나 공장의 경우는 3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을 때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법정 기한 내 공사에 착수했지만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건축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등의 방법으로 대지 소유권 상실한 경우 6개월 지나도록 공사 착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취소 하여야 한다. 그 네 개 빼고는 모두 임의적 취소라는 것만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불법으로 뭔가를 만들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철거하라 시정명령 등을 내릴 수 있고 이 시정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라는 금전적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한 건축물을 일반인들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당 건축물에 대한 영업허가 등을 거부해달라 관할 관청에 요청할 수 있는데 학원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교육청으로부터 학원 설립인가나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면 시군구청장이 교육청이나 또는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해당 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내주지 말라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곳에 표지를 부착하게 됩니다. 가끔 TV보다 보면 모 교회 앞에 출입금지라고 하는 뭐 딱지 붙은 것 보신 적 있다고 하면 그게 표지 부착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네 가지 1차적인
규제를 가할 수 있고 이행 강제금은 1차 규제이다, 2차 규제이다. 2차 규제에 해당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은 위반 건축물로서 시정 명령에 불응한 때 건축주에게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제재를 이행 강제금으로 파악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행 강제금은 대인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시정 명령에 불응한 자에게, 사람에게 부과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이런 이행 강제 부과하게 되면 그 부과 기준과 관련되어 건물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시가 표준액을 토대로 해서 세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포가 관련되어서는 웬만하면 시가 감정평가액이지만 이행 강제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뭐다? 시가 표준액을 토대로 한다라는 걸 파악해 놓으시고 총공법과 관련되어 네 가지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 안 나옵니다. 우리 10년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 중에 지목된 경우에는 공시법에 따른 가격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원형지 기억나시겠습니까? 3분의 1이라는 걸 항상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신데 그때 원형지를 매각하고자 했을 때그 매각 가격에 대해서는 협의 가격입니다. 감정가격 기준으로 기반 설치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토대로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 사업자 사이에 협의하여 가격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얘가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농지법 공부하시게 되면 농지법의 이행 강제금은 토지 가격의 20%를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천천히 한번 봐 나가시면 되실 겁니다. 다만 여기도 시가 표준에 기준한다라는 것만 파악해 주십니다. 통상 법령 위반 시에는 저 시가표준액의 10%에 위반 면적을 곱하여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 최대 50%의 시가표준액을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받지 않고 건축하거나 용적률 초과했거나 건폐율 초과했거나 신고하지 않고 건축 등을 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50% 범위 내 이행강제금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 시에는 50% 거대입니다. 용적률 초과했을 때는 45%, 건폐율 초과 시에는 35%, 건축신고 위반 시에는 30%인데 이게 최근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옵니다. 다만 우리 괘씸한 게 무허가 건축행위가 좀 괘씸하지 않습니까? 건폐율과 용적률 중에 좀더 괘씸한 것은 용적률. 용적률은 층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최근 기출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 나중에 이런 유형이 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가장 괘씸한 게 무엇인지 그것 한번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만 제가 부탁드릴 것은 허가나 신고하고 건축행위가 완료되게 되면 사용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그 사용승인 위반 시에는 얼마? 시가표준액의 10% 기준으로 위반 면적을 곱하여 이행 강제금을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가중하는 경우와 감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괘씸하면 가중하고 봐주만 하면 감경하게 되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이 감경 사유와 관련되어 위반 행위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 분양하지 않습니까? 불법행위는 사업체가 했는데 그 행위 이후에 분양 이루어져서 소유권자 바뀌었다고 하면 현재 소유자가 잘못한 거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감경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방금 보셨던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공동택의 경우는 세대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데 이행 강제금을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가중과 관련되어서는 최근 산점 사이에 2회 이상 동일한 위반 행위했다고 하면 이것 상습범이거든요. 가중 사유가 된다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재미로 기억하실 것이 불법으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 변경한 것. 특별히 불법으로 건축하게 되었을 때 신축, 증축의 경우에는 건물 규모 크시거든요. 개축, 재축의 경우는 종종과 동일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이행 강제금의 가중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뭐만? 신축, 증축 행위만.
그래서 용도 변경하거나 불법으로 신축 증축한 면적이 50제곱미터 초과하면 가중 사유가 된다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만약 불법으로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택의 세대수 가구수를 얼마? 5세대, 5가구 이상 늘렸다고 하면 가중 사유가 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주실 것이 있습니다.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가중하게 되면 2분의 1, 원래 부과했던 금액의 50%를 가중하던 것이 특징인데, 2년 전에 법을 개정하면서 100분의 100 가중하도록 법을 개정했거든요. 원래 우리가 공인중개사법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가중은 중한형의 100%입니까? 2분의 1입니까? 2분의 1 가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만약 100% 가중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미국이나 영국에서 가능한 이야기고, 대한민국에서는 중한형의 2분의 1인데, 이번 정권에서는 100분의 100으로 싹 바꿨는데, 저도 모르고 바꾸더라고요. 아마 알았으면 아마 저도 이거 위헌 소지 있지 않냐고 의견서 한번 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권에는 좀 무리수를 많이 둡니다. 하고 싶은 거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한 형태라고 이해해 놓습니다. 원래 모습은 얼마였다? 50% 가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으로 신축, 증축, 용도 변경했을 때 얼마? 50 초과이고요. 불법으로 다세대 다가구택을 늘리더라도 50세대는 아니겠죠. 50세대는 아파트단지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5세대 이상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가중사유가 된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좀 이걸 정리해 주시는 게 오래 하실 일입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이 가중 감경을 이번에 한번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쪽 저것을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런 이행강제금은 허가권자가 개고 등의 방법으로 부과 징수하게 되며, 특별히 이 이행강제의 부과 방법에 있어서 1년에 2회 이내 반복하여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우리 시험 범위에는 이행강제금이 농지법과 건축법 두 군데 있는데, 건축법 적용하는 곳은 도시 지역이겠습니까? 시골이겠습니까? 도시 지역이고, 이 건축법이 최초 제정된 것이 1962년도인데, 60년대나 70년대, 80년대 문화세를 받게 되면 1년에 두번 받거든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 요즘은 3개월씩 받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매달 받는 회사도 있던데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에서는 1년에 한철, 가을에 추수철에 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번 농지법에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한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지정명령에 위반한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이후에 지정명령에 따라 자진 철거하게 되었을 때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뭐 한다? 징수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이쪽 내용이 되게 됩니다. 반드시 확인해 놓아야 됩니다. 22번은 이행강제금과 관련된 산정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이런 것 나오면 막막하겠지만 가장 괘씸한 것은 무허가 건축행위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용적률 초과한 것, 그 다음에 건폐율 초과한 것, 그리고 건축신고 위반한 것, 그런 순서에 따라 각각 잡아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건축법 끝내십니다. 다만 우리가 잠깐 파악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건축법과 관련되어서는 적용 대상에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를 정리해 주시는 게 일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신고 대상 공작물에 관한 사항과 건축법령 적용 여부를 시험에 낸 적이 있고, 올해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건축물 구성 등과 관련되어 건축물의 종류, 고층 건축물이나 다중이용 건축물 등을 충분히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구성 요소로서 지하층이나 발코니나 주요 구조부, 부속 구조물 잘 챙길 수 있다. 그리고 건축물의 크기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 면적과 연면적, 바닥 면적, 이러한 사안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외벽 중심선에 말 쓰게 되면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이고, 각층의 바닥 면적, 이런 말 나오게 된다면 바닥 면적과 관련된 각층의 바닥 면적과 연면적이고, 각층의 벽 또는 기둥의 구획 중심선에 말 보게 되면 그때는 바닥 면적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입니다.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배제에 관한 사항과 처마, 길이에 관한 사항들을 항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그리고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은 공동택 지상층에 설치한 다섯 가지와 필로티 구조에 관한 구분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적 산정과 관련된 연면적에 있어서는 지하층이나 피난 안전구역은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되는데 용적률 계산할 때만 제외시킨다라는 것을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 관련 행위로서 건축 대수선 용도 변경, 리모델링 우리가 각각 보셨는데 나는 용도 변경 잘 알고 있다? 그걸 많이 풀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 절차는 2단계입니다. 건축주가 건축허가 받고자 건축허가 신청하게 되면 저 신청 시에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 확보해야 되는데 예외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시고 허가와 관련되어서는 허가 대상은 건축 대수선이지만 경미한 건축물 건축 대수선 시에는 신고하고 건축할 수 있거든요. 그 신고와 관련되어서는 1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다면 신고 효력 상실한다. 정당 사유 인정되면 1년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뺀 나머지에서는 연장하면 앞에 항상 1년 놔줘야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허가권자에 관한 구분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공장 창고와 관련되어서는 규모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라는 것 정리해 주셔야 되고 10년에 한번 시험에 나오는 사전 승인과 관련되어 저는 자수시 3천이란 말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락설, 숙박설 관련된 사안으로 꼭 한번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주소에 관한 사항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착공과 사용 승인 크게 문제 삼을 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에 관한 규제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264, 364란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하시고 모든 대지가 도로에 직접 접해 있다면 건축선이거든요. 그 건축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지표 아예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선 지킬 필요 없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대지와 관련되어서는 조경에 관한 내용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데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에 건축물 건축하는 때는 조경해야 되죠. 공장에 관한 사항과 물류시설에 관한 예외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축물과 관련되어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실 때 최근 개정된 사항으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에 표준 설계 도서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시킨다라는 것 정리해 주시는 것과 소방관 진입장 나는 잘 기억난다. 그리고 내진 설계 기억난다. 그러면 내진 성능 확인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고 내진 등급 설정한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며 내진 능력 공개하는 것은 둘입니다.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목구조 건축물의 경우는 3, 5이죠. 사용 승인 후 지체 없이 내진 능력 공개하여야 한다. 나는 승강기 잘 알고 있다. 승용 승강기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 비상용 승강기는 31m 초과. 비난용 승강기는 고층 건축물일 때 설치 대상이라는 것 한번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난용 승강기의 경우는 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승용 승강기 한 대 이상을 비난용 승강기로 바꿔야 된다. 그 정도를 한번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와 관련되어 공개 공지에 관한 사항 함께 정리하셨고 그 공개 공지 확보하게 되면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1.2배 완화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 특별히 건축협정과 관련되어서는 착공신고 후 20년 지난 때 폐지할 수 있는데 폐지 방법은 과반수 동의라는 것 기억해 놓으시고 결합건축과 관련되어서는 협정 유지기간은 30년인데 30년 때 폐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동의해야 되죠. 허가권자에 뭐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결합건축할 때는 허가 봐야 되고 폐지할 때는 결합건축 폐지할 때는 신고한다. 그 정도를 각각 구분하시는 게 필요한데 잘 아시는데 다들 끝나고 나니까 모른 척하시고 이게 만만한 겁니다. 하면 만만하죠. 예. 앞으로 우리는 더 잘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주택법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 나가십니다. 여기 건축법에서 한 네 문제, 다섯 문제 맞추시면 주택법에서는 여섯 문제에서 일곱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택법은 우선 적용 대상으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에 관한 내용을 각각 다루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내가 살 집입니까? 팔 집입니까? 팔 집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적용 대상과 관련되어 공공택지에 관한 사항으로 세종시나 최근 나라에 살펴한 3기 신도시가 모두 수용 방식으로 공동택 건설하는 용지가 되거든요. 이러한 땅을 공공택지라 하고 이러한 공공택 중에 왕숙지구의 경우는 6만 6천 세대를 건설 공급하고자 발표했는데 6만 6천 세대를 현대건설에서 다 건설한다?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신 우리 중으로 시작하는 곳, 부로 시작하는 곳, 서로 시작하는 곳 몇몇 회사에서 만든 거는 잘 생각하고 보내받으셔야 됩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네요. 저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저도 더 이상. 대신 이렇게 공공택지를 여는 사업체가 아파트를 건설하게 되면 아파트 건설하는 공간을 주택단지라 하고 이러한 주택단지에는 주택과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등을 각각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이 시간이 지나 노화되게 되면 리모델링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근 적용범위와 관련되어 시험에 내게 된다고 하면 얘를 종합문제로 다루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자주 봐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들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두 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주택법은 하면 만만하다. 예, 그래서 304페이지 1번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작년 문제인데 주택단지에 해당되는 토지가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로 분리된 경우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1번 맞습니다. 1번 맞으면 더 이상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2번입니다. 단독택에는 다가구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단독택에는 공관이 주택법에서는 배제되고 다가구택 포함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공동택에는 아연 다이죠.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이고 기숙사 대신 다세택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은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부속토지는 제외된다. 건물 만들기 위해서는 부속토지는 당연히 딸려있는 종물이거든요. 부속토지도 주택 범주에 포함되게 됩니다. 5번 주택단지에 딸린 어린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얘는 복리시설이고요. 지역 난방 공급 시설은 간선 시설입니다. 얘를 부대설로 설명하면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약집 이거 볼 필요 없으시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보도록 합니다. 우선 144페이지 보시게 되면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공공택지 찾으셨죠. 여기에서 어차피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얘를 적용 보면 잘 해놓더라도 두 문제 맞추시고 남의 주택법에 나오는 다섯 문제 중에 잘 찍으시면 한 두 개 더 맞추는 건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적용 보면 잘하자. 예. 그래서 1. 공공택지와 관련되어 다음 공공사업에게 개발 조성되는 공동택 건설되는 땅을 공공택지라 합니다. 1. 국가 등의 공공이 국민택 건설 사업하는 경우 그리고 택지 개발 사업, 3번 산업단지 개발 사업 줄쳐 놓습니다. 산업단지 개발 사업, 얘는 공공택지이다 아니다. 공공택지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의 경우는 중화공장이 배치됨으로써 공해가 심각하거든요. 도시 첨단 산업단지 기억나시죠? 걔도 산업단지이거든요. 그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된 곳이 수도권에 판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도 아마 테크노밸리 만든다고 소문난 곳이 있으면 판교처럼 연구소 중심으로 개발되겠습니까? 창고 몇 개 만들어지겠습니까? 말은 거창하지만 결론 보면 창고 몇 개 만들고 만들더라고요. 예, 대신 판교같이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되게 되면
공장 들어가는 곳이다. 아파트 들어가는 곳이다. 아파트 들어간다는 것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나쁜 놈인데 도시첨단산업단지 만들게 되면 이 산업단 용지를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연구소 하나 만들어놓고 나머지는 다 아파트 만들어서 분양하게 되면 큰돈 벌지 않겠습니까? 땅값이 평당 10만 원이라고 하면 10만 원 다 보상한다. 4만 원 조금 한다. 4만 원 좀 말고 나중에 아파트 용지로 조성하게 되면 비싸게 팔아먹지 않겠습니까? 꼭 우리 동네에 꼭 한번 이런 사업을 나 혼자서 못하시죠. 같이 여럿이서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였지만 산업단지 개발 사업은 어디에 속한다? 공공택지라는 것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단지와 관련되어서는 박스 속에 2번, 3번 작년 시험거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넣을 겁니다. 28차시였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로또를 구입하게 되면 반자동으로 폭 20m 이상의 일반 도로, 폭 8m 이상의 도시계획 예정 도로가 설치되게 되면 그 주택단지는 하나의 단지이다. 분리된 별개 주택단지이다. 별개 주택단지. 이게 작년 시험거리입니다. 그래서 28이라는 말은 나중에 로또 살 때 올해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공구별 분할 사업인데 주택단지의 규모가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분할 사업 할 수 있고 공구별 세대 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하며 공과 공구 사이에는 폭 6m 이상의 경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은 주택단지 전체에 걸쳐 받도록 되어 있고 공구별로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만 따로 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주택과 관련되어 주택 개념에 대해서는 충분히 해결되셨고 저 주택과 비교되는 것으로 준주택은 29회 때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노 닭이 잘 기억난다. 오피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네 가지는 준주택이지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택을 구분함에 있어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을 구분하는 것과 도시형생활주택과 관련된 내용 중에 원룸주택을 파악해 주시는 것 그리고 올해 시험에 나와야 되는 것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도 최근 5년 사이에 기출문제 다뤄졌는데 그 기출문제 나오고 그 다음에 법 개정되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것과 기존 공동주택을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 개조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건설과 관련된 기준에는 3분의 1이란 말이 항상 나와줘야 됩니다.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전체 주거지 면적의 3분의 1까지만 세대 구분용대로 건설할 수 있다. 개조와 관련되어서는 둘, 10분의 1, 3분의 1이란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기존 세대 포함하여? 포함시키는 겁니까? 제외시키는 겁니까? 포함하여 두 세대 이하로 할 것. 전체 세대 10분의 1, 동의 3분의 1. 이걸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해결되셨다고 하면 그 다음에 원룸주택과 관련된 사항으로 원룸주택의 최대 규모는 5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주거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초과는 딱 한 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는데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원룸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수 제한 없는 면적 제한 없는 일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는 것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주택과 관련된 건축 제한의 예외가 인정되는 용도 지역은 어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도시형 생활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주차장 문제이거든요.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경우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서 저녁 시간대는 회사에 일하시는 분들이 모두 퇴근해버리거든요. 그런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경우는 공용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룸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퇴근하시더라도 주차장 문제가 야기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를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대시설 잘 구분할 수 있다? 주택에 달린 필수시설.
그래서 관리사무소나 단지 내 주차장, 공원 등이 있다면 모두 부대시설이고요. 단지 내 상가나 주민공동시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놀이터 등이 있다면 복리시설에 해당하게 되고, 특별히 지역난방시설은 부대시설이다, 간선시설이다. 간선시설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정도 해주시면 충분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옆에 페이지에 공구와 관련되어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분할사업 할 수 있다. 착공신고 사용공사 별도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이다. 확인되시겠습니까?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이라는 말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준주택 찾으셨죠? 만말로 이게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오너탁이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준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다, 건축허가받아 건축한다. 건축허가 대상이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민영주택과 국민택에 관한 기본적인 구분인데 크게 보실 필요 없고요. 국민택 규모와 관련되어 원칙 얼마? 85제곱미터 이하라는 것 확인하시고, 소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 아닌 읍면지역, 이러한 장소요건 갖추게 되면 최대 100까지 할 수 있다.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3. 도시형택과 관련되어 1. 세대 구분용 주택 사셨죠.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게 되면 항상 3분의 1 나와야 됩니다. 공동택 관리법에 따라 허가받아 만들게 된다고 하면 기존 세대 포함하여 2세대 147페이지 사셨죠. 그리고 세대별로 구분된 공간마다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 설치하고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동해 세대 3분의 1 각각 초과하지 아니할 것, 구조, 화재 등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 안전기준 충족할 것, 그 정도를 눈에 익혀놓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내게 되면 박스 만들어놓고 다음 중 공동택관리법에 따라 세대 구동택의 기준 또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한 기준을 각각 따로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걸 잘 챙기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도시형택과 관련되어서는 원룸주택에 관한 사항과 건축제한에 관한 내용을 항상 정리하셔야 되고, 특히 건축제한과 관련되어서는 한 장 넘겨 원룸형주택과 85제곱미터 초과이죠. 주택 딱 한 세대 함께 건축할 수 있는데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의 경우에는 원룸형주택과 도시형택 외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그 정도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장수명주택이라는 말 찾으셨죠. 오랫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이 말 보게 되면 수명 긴 주택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수명주택에 관한 설명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부대설 복리설에 대해서는 충분히 파악하셨고, 4번 간선시설과 관련되어 주택단지 안의 기관설과 단지 밖에 같은 종류의 기관설을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는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단지 안에 기관시설 포함한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이라는 말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걸 해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1번 문제 하나 해결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2번 그냥 한번 풀어와 주십시오. 안 푸셔도 상관없을 거, 그냥 풀어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 찾으셨죠. 기존 주택을 공동택 관리 법령상 행여가 받아 세대 구분용택으로 설치하는 경우 그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분된 공간 세대 수는 기존 세대 포함하여 2세대 이하이어야 한다. 기존 세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포함한다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3번입니다.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이하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해당 동의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각각 넘지 않아야 된다. 동의 3분의 1이죠. 전체는 10분의 1, 동은 3분의 1이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5번입니다. 리모델링 통하여 건설된 세대 구분용택의 세대수의 경우에도 구분된 공간 세대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그냥 법정 세대수는 하나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4번은 혼자 풀어봐 주십시오. 옳지 않은 찾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5번 보시게 되면 세대 구분용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은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이런 면적 제한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다만 우리 기억하시길 사업계획 승인받아
세대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항상 3분의 1이죠. 예, 전체 세대 수의 3분의 1. 전체 주거전적의 3분의 1. 그래서 3번, 4번, 3분의 1이라는 말 눈으로 확인만 해놓습니다. 사다실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시겠습니다. 그리고 5번 찾으셨죠. 도시형 생활택에 관한 설명으로 쓰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도시형 생활택이란 300세대 미만 동원해 놓습니다. 가끔 이하라고 시험해 냅니다. 미만과 이하는 서로 다르다는 것 파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으로서 국민주택 추천했습니다. 국민주택입니까? 국민주택 규모입니까? 국민주택 규모.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1번 틀린 정답이 되게 됩니다. 이하란 말과 미만 구분해 주시는 것과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규모 차이를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받아 500세대 단지형 연립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단지형 연립주택도 도시형 생활주택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는 최대 세대수는 300 미만만. 그래서 만약 사업계획 승인받아 500세대의 원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사업계획 승인받더라도 최대 얼마까지만 300 미만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6번은 최근 기출 문제인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엄청 노력해서 만들었는데 워낙 뻔해가지고 답은 5번인데 나머지는 말도 안 되는 틀린 질문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십니다. 7번 혼자 한번 풀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8번 용어 정의에 따를 때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그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오노닥이 잘 기억한다. 예. 기억 3층의 다가오택. 다가오택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할 수 있죠. 그리고 2층의 공간. 공간은 시장님 사는 곳이거든요. 공간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4층의 다세대 주택. 주택에 포함되고 3층의 기숙사. 오노닥에 해당되기 때문에 준주택이지 주택 범위에 포함되는 것 아니죠. 그리고 2형분의 7층의 오피스텔. 오노닥에 해당되기 때문에 준주택입니다. 가끔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 소자에 꽂히셔가지고 글자 안 보신다는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것만 잘 해놓으신다고 하면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미연, 공간과 리얼, 기숙사, 미음의 오피스텔 이 세 가지가 되게 됩니다. 답은 4번으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보게 된다고 하면 준주택을 구분하는 그런 형태라고 파악해 놓습니다. 9번, 10번에 대해서는 부대설, 복리설에 관한 사항인데 얘만 보셨다 하십니다. 부대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어린오이트는 부대설이다, 복리설이다. 그 실력이면 되십니다. 그리고 10번입니다. 복리설로 오른 것 모두 그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노동설, 복리설이다, 복리설입니다. 주택단지의 도로, 부대설이죠. 놀이터는? 복리. 경로당은 복리. 유치원은 복리. 그래서 답은 예, 리얼을 뺀 나머지 4개가 복리설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대설 복리설 잘 찍으라면 하실 수 있죠. 예, 그러시면 됩니다. 시험 다 하십니다.